한 판으로 승리를 챙겨왔습니다. 이제 고등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정재영 선수입니다. 178cm의 신장, 108kg, 19살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선수입니다. 자, 상대는 홍만경 선수입니다. 188cm의 신장, 110kg. 자, 봉화인터넷고등학교 지금 재학 중인데 18살입니다. 경상 북도를 대표하는 고등학교 선수입니다. 이 홍만경 선수가 기량이 상당히 좋고요. 과연 이 홍만경을 정재영 선수가 꺾을 수 있을지. 팀 간전적은 4대2, 경상남도가 앞서 있습니다. 체격이 좋은 선수들에게 들배지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유리하게 실험을 끌고 갈 수 있는 좋은 기술인데요. 이 홍만경 선수는 들배지기를 주특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전문 실험이나 전문 실험이나 들배지기를 주특기를 가지는 것은 최고의 무기죠. 그렇죠. 첫판. 자, 뽑아듭니다. 자, 배지기. 강력한 들배지기 홍만경. 네. 홍만경의 들배지기. 첫판 가져왔습니다. 신체 조건도 188cm, 110kg. 선수 못지않은 신체 조건입니다. 순수한 아마추어 선수들이 펼치고 있는 대통령배 2017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대회 마지막 날 단체전 결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단체전이 끝나면 2017년 모든 씨름 대회는 끝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2017년 대회를 마감하고 2018년 첫 대회는 우리 동계 올림픽이 개최되는 강원도, 그것도 강원도 행성에서 설날 장사 씨름 대회가 이제 강원도 행성에서 개최되죠. 평창 동계 올림픽 성공 기원을 또 바라는 대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또 우리 씨름을 외국인에게 알려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바로 설날 씨름 대회가 되겠죠. 예. 2017년 마지막 대회. 아마추어 선수들의 축제장입니다. 둘째 판. 이번엔 빗장거리를 시도하는데 들배지기 밀어치기. 홍만경 둘째 판도 가져갑니다. 고등부 챙겨가는 경상북도 팀간전적 이제 4대3입니다. 이 막강한 들배지기가 있습니다. 저런 들배지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상대를 요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다른 기술이 들어옵니다만 잘 버티면서 들배지기. 개인전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던 홍만경.